닭이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까 닭띠생들이 보면은 보통 있잖아요. 우두머리격으로 나서는 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삼재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성질이 급성질도 있고요. 민감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셔야 되겠죠. 삼재이다 보니까. 그럼 먼저 6월달 28살 닭띠를 좀 보면은요. 남자를 만나면 좀 신중하게 만나세요. 안 그러면 친구처럼 편안하게 보세요. 만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막 이 힘든 거를 조금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친구처럼 본다 생각하시고 내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은 상처받지 마시고 바로바로 끝내버리는 게 현명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멀리 여행 갈 일이 생긴다든가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세. 부동산 거래 같은 거 닭띠 삼재지만은 괜찮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있는 달수예요. 달이에요. 이런 것도 괜찮고 그동안에 조금 부부간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었던 문제들도 6월 달에는 조금씩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좀 풀러져 나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52세 이제 닭띠를 보면은 좀 인간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서로 감정이 극해져 있다 보니까 감정 싸움. 그리고 또 부부가 꼭 아닐지라도 내가 감정 조절을 잘 하는 달.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4살 닭띠로 보면은 뭐 그냥 괜찮아요. 부동산 같은 거 뭐 내가 뭘 좀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거 이런 거 뭐 괜찮은 달로 보시면 되겠어요. 7월 달에 이제 28살 닭띠를 보면은 다툼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비밀스럽게 누구한테 너한테만 얘기할게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 말 전달 이런 거 조심하시고 아까 40세 신유생 닭띠는 부동산 거래 같은 거 6월 달에는 괜찮은데 7월 달에는 안 됩니다. 6월 달에 시작을 하려다가 못 하신 분들은 7월 달은 더 건너뛰세요. 오히려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뭐 되지도 않는 일에 휩싸일 수도 있고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52세 닭띠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는 이제 좀 부진했는데 7월 달로 보면은 뭐 잘하면은 직장에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좀 괜찮습니다. 그 뒤에 이제 64세 분들도 아까 이제 그 40세야 마찬가지로 6월 달에는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게 괜찮았는데 7월 달에는 안 됩니다. 아, 확고하게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28살이 시작이죠. 뭔가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삼재지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금 5, 6, 7월 달 조금 차분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사리 판단 잘 하셔서 뭐 새롭게 시작을 뭔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40세는 뭐 8월 달만 7월 달에 뭐 조금만 피하면 6월 8월은 그런 대로 거래라든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나쁘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발을 내디뎌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52세는 아까 6월 달에도 부부 관계나 이런 감정 문제로 많이 조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는 잘못하면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에라 모르겠다 기분도 더럽고 유흥으로 가갖고 흥청청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달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유흥으로 돌고 뭐 이리 하다가는 관제권도 걸릴 수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6월 7월 이렇게 8월까지 오는 동안에 한 달을 건너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 끈이 내가 그 달에 조심을 안 하고 이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은 그 달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달 그달에 운기는 있지만은 내가 이 달에는 안 좋았으면 그 다음 달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지만 안 좋았던 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달이 올지라도 그게 끈이 닳아져서 계속 달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 사례가 똑같잖아요. 제가 돈을 빌렸어요. 1월 달에. 2월 달에 분명히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3월 달, 4월 달 계속 못 갚으면 힘들듯이 이 운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지금 이제 지금 이 닭띠생들이 삼재라고는 하지만은 또 그렇게 나쁜 삼재는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뭐 한 달 한 달 안 좋은 달만 조금 피하시고 일진이 궁금하시면 또 청궁사 회원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지고 삼재 이 안 좋은 것들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제가 청궁사 회원이 바랄게요.